자, 안녕하십니까. 뉴스 장터입니다. 미스터 트롯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을 모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뉴스 장터인데요. 자, 오늘은 뉴스 장터가 요즘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미스터 트롯의 서울 공연 취소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또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연 제작사인 쇼프레이는 오늘입니다. 22일 공식으로 3주의 공연 예정 계획 중에서 이번 주 24, 25, 26일에 5회 공연을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으로. 그러나 나머지 공연 다음 주와 다다음 주 3주 공연하지 않습니까? 이 공연에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27일 월요일 다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만 취소를 결정한 것은 이 제작사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음 주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공연은 취소하기로 공식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아, 코로나19가 여러 사람 죽이고 있습니다. 이 공연 제작사 쇼프레이는 이걸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무대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허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올림픽 공원 측으로부터 공연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결정을 내려졌습니다. 이게 계속되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공연이 어려워졌는데, 쇼프레이 측이 오늘 공식으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이 입장 발표에는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방역비만 10억 들였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공연을 임박한 상황에서 이 무대 세팅을 위해서 4일간 완벽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공연 중지 명령을 내려서 정말 유감이다. 죽겠다. 이런 얘기죠. 힘들다. 이런 얘기를 오늘 공식으로 발표를 해서 입장 이들입니다. 트롯맨들을 보려고 하는, 미스터 트롯 팬 여러분들로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공연 제작사의 공식 입장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19는 이런 공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바닥 경기를 지금 왁싹쓸이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이면 식당, 여행업이면 여행업, 항공사면 항공사, 뭐 이거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피해가 있는데 미스터 트롯의 공연을 진행한 이 제작사, 공연 제작사도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뉴스 장터가 이들이 발표한 이 보도 자료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공연 5회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 전문을 한번 읽어드림으로 인해서, 함께, 아, 이 공연 제작사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감사 콘서트 첫 주차인 24, 25, 26일 5회 공연이 잠정 연기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오는 24일 개막 예정이었던 미스터 트롯의 콘서트 서울 공연이 공연 이틀을 남겨준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일부 공연의 연기를 공지합니다. 지금 일부라고 하는 부분에 제작사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이 두 번째 주나 세 번째 주에는 공연을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거죠. 앞서 지난 21일 송파구청 측은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냈고 행사 주최 측인 쇼프레이는 21일 저녁에 올림픽 공원으로부터 시설 중단 명령을 받아서 현재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24, 25, 26 공연을 잠정 연기하며 27일까지 전체 서울 공연 진행 여부에 대해서 최종 정리해서 공식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작사 쇼프레이 측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동안 미스터트롯의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관객분들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생활 속의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서 좌석 간 거리두기,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방역 지침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관할구청 및 공연장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방역 수칙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등과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문의하며 공연을 준비해왔습니다. 총 방역 비용만으로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면서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공연 3일 전에 어제죠?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위로를 보내는데요. 아, 이 쇼프레이 측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4일간의 셋업을 마치고 오늘 리허설을 앞둔 상태에서 이런 통보를 받고 출연자와 수백여 명의 전 스태프들이 지금 넋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행정기관의 통보에 무대, 음향, 조명을 비롯한 공연 장비들과 3주간의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물품들, 방역 장비 등을 모두 공연장 안에 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사유재산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세한 공연 기획사가 감당해야 할 공연 제작 비용 수십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공연을 기다려 온 팬들에게 팬들의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타까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은 채 공연 3일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처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작사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좌석 간의 거리 두기 지침으로 공연장의 수용 인원도 15,000석인데도 불구하고 5,200석으로 줄였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동안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기다려준 관객들을 위해서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15회 전 회차에 전석이 매진되는 기록을 이뤘고요. 정부와 지자체 공연장의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연기와 취소를 거듭함에 따라서 제작사만 안어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스터트롯의 콘서트가 이전에도 원래 4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5월 말로 연기했고요. 또 6월에 연기했고 7월 이렇게 세 번째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네 번 또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일부 공연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일부에서 아직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안타까운 제작사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미스터트롯 콘서트 공연 제작사 쇼프레이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연 제작사는 쇼프레이고요. 이 전국투어 콘서트의 기획은 뉴에라 프로젝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 기획하고 이 공연 제작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작사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말하자면 오늘 리허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시설을 해놓고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쇼프레이 제작사의 입장입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이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의 문제 하나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자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다음 주 공연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다음 주와 다다음 주 공연도 아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장터는 미스터트롯의 서울 공연이 또다시 연기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 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이렇게 새로운 소식, 그리고 즐겁고 기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